자, 아크 서바이브 모드 뜻. 4일차입니다. 자, 오늘의 할 거는 바로, 바로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동굴을 한번 쓸어볼 건데, 근데 저쪽에 29레벨짜리 수컷이 나왔어요. 일단 쓸고 올 동안만, 이어서 잠시 좀 일단 좀 깜깜하니까 일단 좀 잠깐 자고 자더잘수 있네. 자와씨 렉스 소리가 자면서부터 오케이 렉스 저기 있습니다. 잠깐만 배고프니까 이것도 먹겠습니다. 자아 맞다 얘 중립 좀 잠깐 해놓고 렉스에 와, 렉스가 19레벨짜리 나오네요? 자,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얘를 일단 조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얘가 갑자기 나와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 와, 어떻게 렉스가? 와. 아니, 어떻게 렉스가, 뭐야? 뭐죠? 난, 와, 렉스가, 오, 포효. 형, 계속 포효를 해봤자,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잠깐만, 배고프다. 고품질은, 그래도 뭐 상관없으니까. 렉스야. 29레벨이, 와. 색깔은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동굴이, 와. 레벨이 엄청 높아서 그런지, 와. 오! 렉스가 갑자기 비실비실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실비실 되면은? 뭐지? 이미 도망가려고 해봤자, 도망가려고 해봤자 뭐야? 뭐죠? 방이 얘도 어딨어? 렉스 어디였어? 저기 꼈네? 왜 엉덩이 보여주지? 이상합니다. 렉이 걸린 것 같은데 렉스 도망간다. 하지만 도망가지 마. 잠깐만 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 렉스 도망가지 마. 내 거야. 오케이. 렉스 도망가지 마라. 오케이. 렉스 기절했습니다. 29레벨짜리. 자, 일단은 와, 29레벨이 전 빙하 지역에서 29레벨 딱 여기서 나타나네요. 와. 일단 얘를 일단 죽이고 있습니다. 오, 14레벨? 14레벨이 감히 겁니다가 아, 고품질 많이 안 주네. 일단, 디플로드 코스. 야, 고품질아. 까불지 마. 고품질 내놔. 고품질 내놔. 고품질 좀 내놔. 아니, 고품질 겨우 6개야. 그래서. 일단은, 렉스한테 고품질 좀 줘보겠습니다. 자, 고품질을. 보겠습니다. 야, 은근히 갑자기 잠깐만. 뭐야? 이 양, 얘 뭐죠? 갑자기 왜 납치 나왔냐? 오케이. 와, 뜬금없이 19레벨 수컷이 나온다고? 와, 배고파는지, 오! 와! 빨리 먹습니다! 와! 아, 다 먹었어. 그냥 나의 잠깐만 일단 아 고품질이고 뭐게 좀 애매해가지고 아 그래 이거라도 먹겠습니다. 아 빨리 떨어진 것 같다. 오 빨리 떨어진 것 같으니까 오케이. 와아 근데 일단 이거라도 좀 빨리 먹이고
일단 이거라도 먹으라고 하고 고품질 다른 것도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식품. 오! 아! 오! 갈려말과 렉스가 금방 전해졌네요. 오! 레벨은 몇인지 보겠습니다. 레벨 오 블랙 오 42레벨? 우와. 아 그래도 앙코브는 좀 약하긴 하지만 와 레벨이 와 너무 센데? 잠깐만. 아 일단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빙하 지역을 쓰고 오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지역을 자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자 와 뜬금없이 이쪽에 가니까 뜬금없이 렉스 29레벨 나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나마 고품질 덕분에도 다행입니다. 자 고품질이지만 와 렉스가 와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렉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레벨짜리가 와 올리나이도도 일단은 때려팹시다. 자, 메모드네. 와, 뜬금없이 22레벨짜리가 나오네. 아, 오, 티타노다. 오, 티타노 썼어. 요게 나오나 본데요. 1레벨이네. 아, 뭐야, 얘. 아, 그렇다고, 막, 그냥 까부지 맙시다. 일단 저기 메모드가 있는데요. 메모드. 오, 다, 늑대까지. 하지만 제스핀한테 아무 소용도 없다 보니. 와 네모드를 그냥 싹쓸이 해보겠습니다. 네모드고 탈코프 쓰고 다 싹쓸이 해보겠습니다. 자 어? 오레벨은 필요 없다. 죽어라. 뭐야 왜이래. 야 왜이래 이거. 아 와 드디어 아 드디어 됐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또 가만히, 잠깐만, 여기서 렉스가 있어. 잠깐만, 또 렉스 언제 나야지? 야, 씨. 아, 차라리 1레벨이야. 메모드. 아, 갑자기, 씨. 자, 이 메모드는 몇 레벨이지? 야, 렉스 좀 켜봐. 아, 4레벨 필요 없다. 아, 그냥 싹 써먹어. 아이. 나 저쪽에 내 메모드 갔네요? 아, 씨. 아니 저 메모드 뭔데 이 메모드는 꺼지고 저 메모드는 몇 레벨이지? 저... 아이 잠깐만 뭐야 뭐죠? 니가 날 때느냐? 너 나 가만 들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만 이게 뭐야 어디서 까불어 야 씨. 야 나를 가만히 내트려야 되는데 안 되겠다 진짜 와 얘들이 그냥 저한테 그냥 까불어 못 꼽네요 자, 앙켈로사우스 그냥 다 조져 발견입시다. 허, 까불겠다. 야, 늑대가 사망했습니다. 앙켈로도 사망했고, 다 사망입니다. 어느 감이 어디고. 야, 오! 잠깐만, 메모드가 또 있네요? 메모드 한 마리 또 있는데, 세 마리가 있네요? 멜레멜이. 9레벨 아 티타노 와 씨, 티타노까지 나오는 클라스 오 차고프 아 메모드 사망 메모드 10레벨 아 필요 없어 그냥 다 죽여 씨. 야 오 아 그때 인가 아이 다 아이 아 필요 없어 그냥 아이 아이 필요 없어 이 너는 다 죽어
그냥 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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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이. Two hours later.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빙하, 크리스마스, 스 기념으로 다 쓸어봤, 자, 여기 빙하적 다 쓸어봤고요. 자, 다음 화는, 오! 잠깐만. 끝내려고 또 스피너 또 있네? 몇 레벨 있지? 아이, 필요 없어, 이제. 얘만 죽이고 끝내겠습니다. 호호, 막상 막한데. 야, 내 스피너 떴어. 오, 렉스가? 팀. 자, 스피너가 컷시켰습니다. 자, 진짜, 자, 잠깐만. 렉스가 근데 보니까, 우리 렉스가 진짜 프렌, 이게 진짜 프렌 렉스죠? 자. 프라임 렉시. 아이. 나 뭘 지었냐? 이렇게 지우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화는 아크 서바이벌 5화의 크리스마스 기념 2. 뭐야? 어쨌든 자, 이렇게 자, 다음 화는 몇 번째 말하는 거니? 자, 다음 화 같은 경우, 자, 다음 화는 크리스마스, 내일이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기념 2부로 메모드 같은 이런 신생아 공룡들을 조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